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김치 중에서 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야생 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갓은 배춧가루 신채 또는 개채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향신료로 사용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나물이나 갓김치를 담궈서 먹습니다. 갓은 향기가 좋고 단맛과 매운맛이 있으며 톡 쏘는 맛 때문에 코가 찌르듯이 아프기도 하지만 강한 매운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쌈으로 그냥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시니그린, 니아신, 단백질, 회분, 포도당 등이 들어있고 특히 칼슘과 철 그리고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옛 고서인 동의보감에서는 나쁜 독을 제거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대소변을 원활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뭉친 가래를 삭이며 답답한 가슴을 풀어 식욕을 돋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갓에 많이 함유된 니아신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복합제로 인체 내에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해주고 신진대사와 DNA 회복, 고유 유전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분자를 주로 돕는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 작용과 관련된 보조인자입니다. 그래서 니아신을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을 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니아신과 더불어 갓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뇌졸중과 뇌경색,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치료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면 50대의 한 남자분이 30년 동안 거의 매일 동안 술을 마셔서 혈관이 곧 터질 듯 약해지고 혈액은 기름때에 쩔다 보니 고지혈증과 심장약 그리고 혈압강화제 등의 약을 달고 살았지만 오히려 건강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뒤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한 번도 먹지 않고 부인이 만들어준 갓김치만 끼니 때마다 반찬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혈관과 피는 맑아져서 1년 뒤에는 아주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검사와 치료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갓에는 톡 쏘면서 매운맛을 내는 강력한 황산화 성분인 시니그린 성분이 많아서 위와 장 운동을 촉진시켜 식욕 부진과 변비 개선, 그리고 신경통이나 요통, 타박상 관절염, 비만 억제 등에도 효능이 따릅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종양 효과가 있어 항암 효과에 매우 탁월하고 특히 대장암과 폐암, 위암 등의 효과가 좋으며 암세포 전이를 막아주거나 억제해서 각종 암을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사기며 면역력을 강화시켜 기침과 천식, 감기 등의 기관지와 폐질환 그리고 간질환에 좋으며 위궤양과 냉증, 골다공증 등에도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례로 40대 한 여성은 위염과 위궤양이 몹시 심하고 마치 몸 안에 냉장고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랫배와 무릎이 항상 냉기가 차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두르고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이 몹시 심함으로 위장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에 겁이 덜컥 나서 그만 병원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갓이 위장의 특효라는 말을 듣고 남쪽 지방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야생갓을 채취해서 갓김치를 담가 푹 삭혀 잘 숙성시킨 후 1년간 꾸준히 먹었더니 위궤양이 완전히 낫고 위장이 튼튼해지며 몸이 따뜻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 여성분은 비염과 빈혈, 골다공증, 냉증, 생리통, 우울증까지 덤으로 나았다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야생갓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으로 축적되거나 노폐물이 자꾸 변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해서 변비를 없애며 살이 찌는 것을 막고 몸무게를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어떤 여성은 가수로만 거짓말처럼 몸무게가 40kg을 넘게 줄인 사례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피부병을 고친 사례도 있으며 강경화와 지방간 그리고 천식 등을 치료한 사례가 줄을 잇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김치를 잘만 활용하면 거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으며 갓은 성질이 아주 따뜻하고 매운 맛이 있어서 변기가 막힌 것을 뻥 뚫어주는 것처럼 몸 안에 막힌 엄혈과 독소 그리고 노폐물을 잘 풀어주는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잎은 주로 갓김치나 나물 또는 여러 식재료에 이용되고 종자는 가루로 만들어서 향신료인 겨자와 약용인 황게자로 사용합니다. 갓은 특별한 독성이 없어서 큰 부작용은 없으나 고혈압 환자들이 먹으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니 유념하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